자세히 듣기 위해 우리는 김 목사가 있는 울산으로 갔습니다. 길가에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. 이곳이 김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개똥수 교육장입니다. 아, 예, 목사님 안녕하세요. 예. 예, 천천히 기다리겠습니다. 암 환자를 상담하고 있던 김 목사. 우리는 컨테이너 내부를 둘러보던 중 개똥수 건초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지금 그러면은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이렇게 개똥수로 이렇게 병원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시고 그러신 분 한 몇 분 정도? 맞아. 지금은 그래 3년 동안. 네. 3년 동안 하루 3명씩만 가져갔다 태고 몇 명 되겠냐. 그러면 1년에 그냥 어린자가 1,000명? 한 5,000명은 넘을 거야. 5,000명? 네. 사람들이 이렇게 드시고 좀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인데 네. 이런 것도 안 좋아진다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. 아니 그럼 개복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지 않고 개똥수 이걸 먹으면은 열에 여덟 정도 나는. 그렇지. 많이 나요. 근데 왜 못하다. 아, 그거는 보통은 수술하고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나요? 그 항암제 치료는 못해도 항암치료를 받고 잠이 자는 게 있어. 아, 목사님 어디 가세요? 아, 같이 가시죠. 밖으로 나오자 어딘가로 가는 김 목사. 목사님, 아 이게 개똥수 키우는 비닐하우스예요? 컨테이너 바로 옆에 개똥수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다. 아 여기서 키우시는 거예요? 네, 이제 털이 많으니까 달라요. 아, 달라요. 못 걸어가지고. 이게 여기서 키운 걸 이렇게 추수학을 한 거예요? 그렇지. 얼마 전 추수한 개똥쑥을 쌓아놨습니다. 1m 좀 넘는 거? 그렇지. 여기서 키우면 한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어요? 여기 보면? 여기 키우면 한 이만큼 나오나? 200kg는 안 돼. 200kg? 개똥쑥 농사도 직접 짓고 있는 김 목사.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던 중 벽에 붙어 있는 종이가 눈에 띕니다. 그것은 바로 암요양원의 주소와 계좌번호였습니다. 김 목사는 요양원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. 요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. 도심을 벗어나 외곽에 위치해 있는 요양원. 이곳은 요양원이라고 하기에는 시설이 상당히 열악해 보였습니다. 과연 이곳에 암 환자들이 있을까?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. 그곳엔 여성 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. 어디가? 아, 어디가 안 좋으신데? 아, 그건... 의료기기 하나 없는 요양원. 이들은 괜찮을까? 느낌이 확실히 차이가 뭐야? 그렇죠. 일단 화장실 가고 밥 잘 먹고요. 그게 제일 틀린 거고. 화장실 전혀 못 갔다니까. 처음에 한 달 아니었을 때부터 이 증상이 없어지더라고요. 그건 제가 한 못 잘 때가 한 3일. 네, 여기로 막 7인진 그 올라가는 게 그건 못 나오지. 얼마 안 됐는데 그거 맞지? 말이 뭐 이게 번제 됐어요. 예. 환자들은 이곳에서 다른 치료 없이 개똥쑥을 먹으며 암을 치료한다고 말합니다. 이제 환자들은 이거 찬물에 우려서 먼저 주로 개똥쑥 건초를 물에 우려내 그 물을 마신다고 하는데 먹는 양, 시간, 기간은 김 목사가 처방해 준다고 합니다. 2시간 동안? 네, 2시간 이상. 한 환자가 대화 도중 자리에 눕습니다. 또 다른 환자 역시 앉아 있는 것을 버거워합니다. 한눈에도 병색이 짙어 보입니다.
하여튼 요 두 분은 다 네. 병원을 암이라 소리 듣고 그 순간부터 병원을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병원 치료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병원의 희망이 굉장히 많지. 오히려. 그렇지. 병원 치료를 말리는 김 목사. 암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뺏는 것은 아닐까요? 소독하는 거는 그것도 하면 안 되거든. 소독도. 소독은 어떻게 해요? 벌써 좀 그 큰 기술인데. 다른 놈 하는 놈이 한 놈도 없거든, 그런 식으로. 그래요. 요양원 옆 건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. 그리고 개똥쑥 살균이 비장의 기술인 듯 말합니다. 개똥쑥 건초가 있는 방 안. 그리고 한쪽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외선 컵 살균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살균기에 개똥쑥 건초 부스러기가 있습니다. 아, 여기다가 그 살균을 하는 거예요? 10도 이하로 안 내려가고 40도 이하로 안 올라가고 그렇죠. 살균할 수 있는 자외선밖에 없네. 식당에서 흔히 쓰는 자외선 컵 살균기가 바로 김 목사가 말하는 비장의 큰 기술이었던 것입니다. 컵 살균기로 개똥쑥을 살균한다는 김 목사. 이 흔한 자외선 컵 살균기가 과연 목사의 말대로 전문적인 살균용일까요? 아, 교수님 안녕하세요. 김 목사의 얘기는 들을수록 의구심만 쌓여갑니다. 그래서 우리는 김 목사의 개똥쑥 의학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 정신병 환자가 쓴 것 같은데요. 약간 그 전형적인. 네, 의학적으로 예, 봤을 적에는 전혀 얼토당토한 얘기인가요? 네. 여기가 이게 이런 전형적인 것들이 이게 이런 사기꾼들이 있어요. 예, 참 문제네요. 그래서 제가 이 개똥쑥 얘기나 또 뭐 이런 거 얘기 들으면서 아 이게 다 상업적으로 누군가가 이거를 붐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는 집단이 있다. 혹시 문민하는 거죠.